울릉도 통남쪽 100개 따라 87K 광주대학교 학우들의 국토탐방 2부의 서막이 밝았습니다. 국토탐방을 시작하고 네 번째가 되는 날 우리 대학 학우들은 울릉도에 도착했는데요. 하선하자마자 곧바로 울릉도에서의 첫끼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동쪽의 끝 독도로 출발했는데요.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쉼없이 배를 탄 학우들은 이때 잠깐의 휴식을 가졌습니다. 독도에 첫 발을 내딛은 학우들. 학우들은 독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사진도 찍고 태극기도 흔들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독도가 3대가 덕을 쌓아야 올 수 있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배까지 타고 들어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여기 22분의 주민들이 사신다고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사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이렇게 다 함께 학교에서 기회를 얻게 되어가지고 같이 온 게 너무 영광이고 열심히 걸어가지고 여기까지 또 왔는데 모두 즐거운 시간 보내다가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물론 너무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은 독도입니다. 항상 영상에서만 보고 외국가에서만 봤던 그 장소에 생애 첫 독도에 방문을 했는데 정말 뭐 눈에 그 카메라에 담기지 않을 정도로의 어떤 풍경과 웅장함이 지금 이곳 독도에서 펼쳐지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가 포항에서부터 시작해서 걸어서 배 타고 여기 이곳 독도까지 왔는데 우리 광주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이 역사의 어떤 그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독도에서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도 탐방을 마치고 울릉도로 돌아온 학우들을 맞이하는 저녁. 저녁 메뉴는 하루의 피로를 싹 날려버리는 맛있는 삼겹살이었습니다. 이후 숙소에 도착해 시작된 학우들만의 뒤풀이까지. 그래서인지 더욱 학우들의 웃음이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다음날 학우들은 오전부터 울릉도 관광을 시작했는데요. 떨어지는 봉래폭포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독도 박물관 관람과 바위산 구경도 하며 울릉도 곳곳을 누볐습니다. 울릉도에서의 마지막 날, 따개비 칼국수를 먹은 후 포항으로 돌아가는 배 울릉 크루즈에 승선했습니다. 6시간 동안의 항해와 1시간가량의 차량이동 끝에 드디어 경주에 도착했습니다. 원래의 일정과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즐거운 학우들. 경주 불국사를 탐방하며 6박 7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일단 이렇게까지 계획하는데 조금 많은 고민이 많았는데 학생 지원처 팀장님과 함께 고민해 가면서 최대한 안전하고 조금 즐길 수 있는 코스로 잘 짠 것 같고 일단 이틀간의 힘든 국토 대장정을 마치고 나서 이제 역사 탐방으로 독도에 오게 됐는데 마침 오늘이 6.25 73주년 되는 날입니다. 73주년 되는 날에 독도에 들어와서 더욱 뜻깊은 역사 탐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돌아온 학우들은 대장정의 피로를 풀러 빠르게 해산했습니다. 2023년 광주대학교 국토 탐방은 많은 추억을 쌓은 뒤 마무리되었답니다. 광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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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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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